영철이랑 영철이랑 두 명 있으면 영철이랑 산다고? 영철이랑 산다고? 어. 정소민 팔꿈치로 기자 가격. 정소민 어? 저 곁담 냄새 안 나요. 정소민 어? 소민이 머리 넘기며 메롱. 아닙니다. 있어.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있다는 거거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 아니죠. 그치, 나는 아니겠지 뭐. 있지. 뭐 이상형 시간 간만에 이상형 시간 갖는 거야? 갑자기 이상형 시간 갖는 거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 나이가 모두 같고 그리고 다 아, 재산도 거의 형성이 다 비슷하고 그 누구도 뭐 부채가 없고 변호사 같지 않아? 아, 그냥 다 싱글 다 생긴 것만 안 남았으니까. 다를 뿐이지 조건은 다 똑같아. 여기 앉아있는 7명 중에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얼굴이랑 성격도 다른 거지. 아니, 어, 다 달라. 아니, 얼굴, 얼굴이랑 성격 달라. 왜 조건을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형 불리한 거 있어요? 아니 근데 원래 한 6,500억 정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재산 면에서 불리하지. 아, 키 크고 훤칠한데 왜? 그러니까 너무 훤칠해서 딸이지. 이건 훤칠 이상이지. 훤칠 헌팔 헌수다. 우리 중에 이상형 두 명 있는데? 두 명이야? 설마 희철이 경우인데 두 명은 아니겠지? 자문이랑 자문이랑 뭐? 오. 영철이랑 영철이랑 영철이 이거 뭐야? 영철이랑 영철이 이거 뭐야? 야! 아 이거 야, 아니야! 야 남자야! 저기 소민이 쟤랑 같이 해! 진짜 진심인데? 이거 그냥 왜? 무슨 동정표 아니야? 소민아! 진짜 진심인데? 소민아! 살면서 여자가 얼굴도 봐야 되는 거야. 솔직하게 오른손 가슴을 대봐. 그러면 무인도에 그러면 희철이랑 영철이랑 두 명 있으면 영철이랑 산다고? 영철이랑 산다고? 어. 희철이를 버려버리고? 나 너무 꿈만 같아가지고 왜 나야? 나도 꿈만 같은데? 야 나도 꿈만 같아서. 야 꿈이 아니야. 근데 소민아 무인도에서 장훈이 목마타면 바나나는 금방 딸 거다. 야자수랑. 맞다. 야자수랑 바나나는. 난 어떻게 현지인들하고 언어를 해가지고 내가 다 조달해 볼게. 야 그래 우리도 너한테 관심 없어. 자 정소민. 따라라라라. 아 예? 정소민 메롱. 희망두릉이다. 어 희망두릉댄데. 자 사진을 보면서 훔친 물건 뒤로 감춰. 아 목 뒤로. 어 때. 정소민. 어? 저 곁담 냄새 안 나요. 정소민. 어? 소민이? 머리 넘기며 메롱. 아닙니다. 자 메롱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요. 정소민 혀도 핑크. 혀도 핑크야. 혀도 노란색 그런 색깔 아니야? 오, 자 땡. 정소민 팔꿈치로 기자 가격. 어, 정소민 엘보가 자신 있어요. 정소민 팔꿈치에 혀 닿아요. 아. 자,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나 다? 어, 다? 어, 다? 어, 진짜로? 진짜? 진짜 다. 팔꿈치에 혀가 단다고? 야, 아니, 이걸 장점으로 썼어요, 진짜요? 야, 이거 진짜 아닌 거야? 이게 다? 어? 다? 우와! 뭐야? 어떻게 돼, 이게? 아, 나 안 되는데? 안 돼, 이거 옛날에요. 뭐야? 무용회사. 아 여기가 좁나 보다. 얘가 무용회사. 아 그래. 나는 댄스 했잖아. 그래 돼? 해볼게. 언니 될 것 같아. 아니 지혜도 되니까. 오 된다. 야, 어 이거 된다. 야 땡겨봐. 뭐야 이렇게? 뭐야 이렇게? 안 됐어. 야, 재정아. 야, 재정아. 열심히 한다. 자, 앞 첫 글자 알려드릴게요. 혀입니다. 혀. 그치. 뛰고 땡땡땡. 총 7 글자예요. 앞 글자 혀예요. 혀. 정소민 혀 놀리다 개망신. 정소민 혀 보험도 들었어요. 땡 아니에요. 자, 세 글자 앞에 알려줄게. 혀 빼꼼도. 혀 빼꼼도. 어. 그 다음에 혀. 마지막 세 글자는 분위기. 혀 빼꼼도 단아해? 땡 아니야. 혀 단아. 빼꼼도 철수해? 혀 빼꼼도 소민. 우아해? 땡. 이거 뭐야? 소민이가 얘기하는 분위기. 아니겠지. 아니 저런 역할이었거든. 소민 해봐봐. 아, 혀 김수정. 어? 정소민 혀 빼꼼도 섹시해. 땡 아니야. 혀 빼꼼도 살벌해. 로맨틱. 로맨틱 아니고. 자 마지막 글자 알려줄게. 땡땡 점. 혀 빼꼼도 땡땡
협정. 협회정. 협회정 아니고 뭐? 사극적 아니고 고혼적. 땡 아니고 고전적. 협회꿈도 고전적. 정답. 지금은 지석이랑 소민이의 나를 맞춰봐 시간이야. 어? 뭐야? 정환이의 나를 맞춰봐는 안 해? 정환이는 안 해? 정환이는 안 해? 어, 나는 오늘 얘네들을 맞춰보고 싶어. 어? 갑자기?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보다 맞춘 애들이 분량이 더 괜찮은 것 같아. 정확히 파악했어. 맞아, 맞아. 그 얘기하려고 앞에 나간 거야? 어, 나는 문제 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 소민이 왔다. 내가 내 이름이 정소민이잖아. 근데 이게 예명이야. 어? 근데 철학관에서 정소민 이전에 준 이름이 먼저 있었어. 철학관. 근데 그 이름이 좀 너무 조금 그래가지고 내가 어땠는데 그 이름이 어땠는데? 그걸 맞추면 되겠지. 아, 그렇지. 그걸 맞추는 거구나. 예스. 아, 네. 이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진짜 많지. 1억까지 정도 되는 거야. 확률이. 1억 만 가지가 되지. 아니 그럼 일단 우리가 본명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 본명을 맞춰봐 일단. 아, 본명을 먼저 맞춰? 넌 우리 형 지금 아니? 이름이 세 글자는 맞지? 세 글자야. 곽철이 형? 나도 수니까. 그렇지, 그런 이름일 수 있지. 그런 이름일 수 있어. 박씨야? 아니야, 아니야. 되게 흔한 이름이야. 예명을 쓰게 된 이유도 있을 거 아니야. 지소가 알잖아. 되게 너 또 까먹었어? 난 알지. 지혜, 아, 얘가 많이 까먹었잖아. 내가 말해? 아 그냥 말해 너. 아, 뭔데? 소민이의 본명은 김효진이야. 아 진짜 너 진짜 너. 어? 어? 거봐 진심 맞나? 어? 와 너 진짜 심각하다.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어떡해. 와 효진 씨 좋아. 너, 와. 너 소민이 이름. 야 약속한 이름을 저렇게 풀었어. 나나나나 얘가 맨날 이랬어. 촬영장에서 서로 이제 본명을 다 공개를 했는데 나를 볼 때마다 뭐 효진아, 유진아, 연지야 막 이러는 거야. 야, 잠깐만. 지석이, 그때 지석이 내가 볼 때 여자친구가 이렇게 좀 이름 한번 불러봐. 근데 여친은 좋아하지 이렇게라도 이름 얘기해주면 오빠의 사랑을 확인하고. 무슨 없는데. 그럼 앉아. 소민이의 본명은 김유진. 아니야? 어? 진짜가 들어가긴 하나 봐. 김여진. 우리 절규 할까? 오. 김윤지. 안 붙어. 김윤지. 약간. 어, 뭐야? 어, 뭐야? 많이 힘들죠? 근데 효진이랑 뭐가 있긴 있어. 왜냐면 효진이 누구야? 효진이를 한 세 번 불렀어. 여기 얘기해봐, 누구야? 아니, 다시 한번 더 본명이 뭐라고? 뭐야? 야, 금방 쉬었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윤지, 윤지! 김윤지! 야, 나 대박이다. 저런 거. 아이고. 저러면서 문제적 남자에 나왔다고? 와. 아이큐 얼마라고? 미치겠다, 진짜. 자, 정답. 정답. 예명도 김으로 했을 것 같아. 그래서 김미남. 미남? 어. 미남. 땡. 김수한무. 아니야. 거북이와 두루미 장천각산 동방가 지치카포 산산산타 워리워리 셰프리카. 약간 동안이고 이러니까 되게 애기들 이름으로 했을 것 같아. 김별림. 되게 비슷해. 뭐야? 와, 진짜로? 와, 근데 미안한데 너 그렇게 보지 마. 원래 여기 다 내가 맞춰.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제일 많이 맞춰. 어? 어? 좋다. 그러면 이 별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걸 좋아한다니까 김 달 써서 김달임. 아니야. 김달임. 아 그러니까 김별똥별. 어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정답. 그러니까 이게 상식에서 벗어나야 돼. 김 어. 김
별달 멘투몬. 약간까지 물고 떨어진다. 별달 멘트 뭐냐? 요즘은 경훈이가 나보다 더 좋아하더라고. 별달 멘트만. 아 방향 좋대. 아니 되게 맞아 길어. 긴 북두칠성 땡. 근데 되게 방향성이 비슷해. 아 좀 멜리가 김스박스? 김스박스. 땡. 진짜. 아 내가 글자 수를 알려줄게. 성을 빼고 여섯 글자. 어? 여섯 글자. 뭐? 여섯 글자라고? 길 별에서 온 그대. 오, 참신하다. 별에서 온 그대. 정답. 김 별이 네 개로 와. 뭐 이런 느낌 아니야? 그렇지. 김포에 사는 여자? 김포에 사는 여자 해가지고. 김 별은 내 가슴에. 근데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해봐. 그런 거 그런 건데 좀 단순하게 생각. 김 하늘 구름 별 달. 그런 거. 그런 건데. 별이 안 들어가. 별은 안 들어가고. 별 안 들어가는데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뭔가 좀 힌트죠. 이렇게 빛나라는 의미에서 별이 어때 별? 반짝반짝. 김 반짝반짝 빛나. 설마? 와. 진짜? 다 맞췄어? 김 반짝반짝 빛나? 오, 정확하게 정답. 우와. 뭐야? 반짝 작은 별. 우와. 우와. 소진이 돼서 이렇게 많이 야. 우연이지만 잘 믿는 것 같은데. 아니 반짝반짝 빛나를 어떻게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이런 거 못 하겠는 거야 도저히. 그래가지고 사람 이름 같은 걸로 좀 달라고. 사람 이름 같지가 않았지요. 그렇지. 평범한.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음만 받았어. 자음만. 아, 자음만도 주더라고. 그래서 자음을 받아서 내가 조합을 해서. 소민이 너 저번에 나왔을 때 이상형 나라고 했잖아. 에이, 그때 그랬잖아. 거짓말 하지 마. 진짜일 거야. 기억하는 거. 자료화면도 있어. 소민이가 유일하게 거짓말한 날이래. 거짓말하지 마. 그럼 지금은 이상형이 누구야? 바뀌었어? 바뀌었어. 오. 다행이다. 바뀌었대. 그래도 이제 경쟁력 있다. 태철이 빠지고 동성배 왔으니까. 나도 중하에서 이제 야 중상인데 지금 거의 다 중상이야. 계속 중하야. 하지 마. 언제부로 바뀌었냐면 지난번 촬영 왔을 때. 어? 바뀌었어. 와 진짜 싫었나 보다. 아니야. 영철이가 진짜 싫었나. 영철이 너무 좋은데 어떤 친구가 너무 다정했어. 오.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좀 이따 내가 얘기해줄게. 근데 누가 있을지 지금 공개 안 하고 나중에 공개해주겠지. 확실한 건 난 아니네. 없었으니까. 아, 그렇지. 난 없지. 동섭이 달라. 난 없었어. 그리고 영철이 달라? 아니요 나였어. 첫 번째 문제 낼까? 예전에 내가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한 말이 뭘까? 심이야? 야 남자친구 먼저 헤어지자고 그랬다고? 아 그때 좀 서로 계속 헤어지자 만났다. 정답. 만났다 이런. 아 나 진짜 바람 안 폈다니까. 어떻게 한 순간에 나를 그런. 아니야 오해야 오해. 오해야. 그냥 아는 오빠라고. 아니라고. 그냥 아는 오빠라니까. 아니라고. 손밖에 안 잡았어. 아니야. 정답! 교회 오빠야! 아니야! 신당인! 아,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멘트였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 그만 만나자라는 식의 얘기였어. 정답! 오키오키! 오키다키! 오키다키! 오키! 오키! 남자친구한테 오키다키! 소민이 네 기분은 어땠어? 내 기분? 너무 슬펐지. 말로 한 거 동작으로 안 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고? 갑자기 우리 이제 헤어지고. 아우 배 아 오빠 나 배가 너무 아파. 어머 너 이제 연기까지 하는 거야? 갑자기 카메라를 들으시겠어요? 어떻게? 아우 배 오빠 나 배가 너무 아파. 배 아픈 거야? 아니야. 다시 한번 해봐. 내가 막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 정답! 오빠 제발! 다시 오빠 지갑에 손 안 댈게. 오빠 미안해. 용서해줘 오빠.
그래서 안 들리게 욕한 거 아니야? 내가 너 ᄉ 절대 팔 근데 뭔지 다 알아들었어. 뭔지 다 알아들었어. 아니 오늘 모양새는 되게 비슷해. 오늘 모양새는 되게 그렇게 서럽게 울었어. 오 진짜 비슷한데요. 비슷한 울면서 했나 보다. 장훈이 형은 우리 헤어져 그랬을 때 뭐라 그래? 아니 그냥 상대방 여자들이 상대방 여자는 이렇게 얘기했지 우리 헤어져 그래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앞에 두 말은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거든 뒤에 뭐야? 세 글자만 맞춰봐 어 뭐야? 내 앞에 두 글자 뭐야? 그 말 아이 정 에이 그 말 취소해 그거 아니야 안돼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상대방이 막 웃었어. 어, 정답! 그 말, 조랑말. 그래서 막 웃은 거야. 아, 그렇죠. 아, 아저씨. 웃었대잖아, 그 아저씨가. 그 말을... 재밌는데 뭘 아저씨야. 그 말, 조랑말. 군대에서 정답! 말 쓰는 말이야. 군대에서? 그 말, 군대. 그 말, 정정해. 아니야, 비슷해. 그말 군대에서 정답! 그말 시정해! 어! 왔어 아 짜증나 죽겠네 얘들아 미안해 야 저 녀석 문제까지 맞춘 거죠 앞자리에서 저 녀석 맞춰도 돼? 야 맞춰도 되잖아 눈치 없이 야 맞추면 안 돼? 아니 게스트가 이 자리에서 맞춘 건 거의 처음 아니야? 야 근데 뭐 맞추는 게 대단하다 B가 야, 몰랐어 B 맞췄어 B가 나 이제 너 들려 이제 헤어져 우리 그만 만나자 그만 만나자고 재연하는 거야 얘기를 하고 왔어요 형님 어떤 지금 다 진짜 제대로 물어봐 그래, 그만 만나 헤어져 소민아 미안 근데 이제 우리 그만 만나 헤어져 울면서 그만 시정해 계속 이랬어 그만 시정하라고 그만 시정해 왜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이 나왔어 시정해라 나 그러니까 그 말만 취소하면 다시 우리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했나 봐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만큼 더 만났어 몇 개월 정도 더 그래, 그래. 소민아 그게 속상해 어차피 또 헤어질 건데 아니 헤어지자는 말이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 얼마 못 간다고 그렇지 다시 만나 어, 잘하시네요 그래요? 야 너 왜 그래 그쪽으로 뭐 전문이지 그 당시 남자친구가 누구랑 제일 닮았어요? 그래 얘기해 봐봐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 연기해 줄게 우리가 상민이랑 장훈이 중간 정도인가? 야, 그... 상민이랑 장훈이 중간 정도인가? 야 그런 얼굴이 세상에 없는 거야 말해 야, 야 상민이하고 장훈이 중간이 나야 그런 호동이 내가 중간에 있어 근데 둘이 왠지 이별 잘하게 생긴 얼굴이긴 하다 어, 서장훈 이상민 이별상 다들 헤어질 때 뭐라고 사랑을 한다고요? 우리 헤어질 때? 호동이 형 형 헤어질 때 뭐라고 해요? 너 뭐 헤어져 봤나? 오, 오 첫사랑이 지금 형수님이니까 야. 아니 그 옛날에 저 마산에 저기 뭐야 59년생 59년생 아 연상 만났어요? 내일 모레 환갑이신 그 저기 분하고 아, 어떻게 헤어지죠? 아, 진짜 지긋지긋하던데 아 지긋지긋해 59년생 아니 그 누님 호동이 형도 그냥 짜증나서 인정할 것 같지 않아? 와. 그냥 있었다고 그 누님은 어떻게 헤어졌냐고요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셨어 아 진짜 당연하지 당연하셨어 지금 특별하고도 100명도 없이 사별의 무덤 사별 장례식장 가셨어요? 사별 대한 첫사랑 다음 문제 낼게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무용을 했었거든 전공으로 근데 아버지가 엄청 반대를 하셨어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 뭘까? 한국무용 그래서 한국말을 안 하기 시작한 거야 아 집에서 계속 그 무용복을 입고 돌아다녔어 계속 그럼 무용복을 입고 다녔다는 얘기지 아빠 잘 때도 저 갔다 올게요 한국무용 아니면 아니요. 계속 한국무용을 그래. 보여줬어 한국무용 그러면 아 보여줬어 보여준 아니 어느 정도 했는지 잠깐 보여줄 수 있어? 그렇지 그 실력에 따라서 아 그럼 네. 반응이 맞추지 대답이 달라지거든 네. 야 여기 왜 중국무용 뭐 레게무용 다 했어 왜냐면 아버지가 얼마나 못 쳤으면 하지 말라 그랬겠어 그럼 아니라는 걸 보여줘 잘했어. 그땐 아니, 그러니까 잘했어 그 실력에 그래. 따라서 대답이 달라진다 그래. 그래. 보여줘 소민아 보여줘. 느낌은 살아있잖아 음악 아니, 10년 전이야 10년 전 감안하고 봐줘야 돼 야 나 씨도 그만둔 지 25년 됐었어 나도 레게 춤 그만둔 지 15년 됐어 그래도 할 때는 한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응? 눈물이 있구나 왔네. 뭐야 야! 아니, 너 준비해왔네! 저 한복이야? 아, 이거 아니 연습복이야 연습복 그거 뭐야? 아, 뭐? 그냥 이렇게 두르는 한복 입고 바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건 투우사 그거 아니야? 스페인에?
아우 저 색깔 보니까 아까 내 커피만 커피 색깔 나. 아 되게 이거 입고 아 되게 떨리네. 아 그래? 오랜만에 하는 거지? 떨린데. 어 나 10년 만에. 10년 만에? 10년 자, 만에 뮤직! 오. 오. 야 김연아 어 김연아. 이거 이거 아니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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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선이 이쁘네. 선이 곱다. 충청남도 보령에 사는 한 아가씨가 한복 상의를 구입 못해서 한복 상의가 그래 한복 상의가 없네 파이널이죠 상의 실종하냐 상의 실종 그치 오 멋있다 고생했던 거야 그래 고수네 많이 있었네 몰라도 이 손에 선을 보면 예, 이제 그러니까. 그 손이 손이 끝에도 여기도 막 다 라인이 살아있네 우리 한 팀은 아들이 아까 보니까 어,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내 딸이 너무 그쵸? 근데 반대를 하셨다고? 반대란 게 뭐지? 아, 아파트 살았어 그때? 어? 아파트 입구에서 아빠 퇴근하는데 준비하고 있다가 음악 들고 아버지 앞에서 이거를 아! 땡! 아파트면은 일부러 아빠가 자꾸 그러니까 집값 떨어뜨리려고 아, 땡땡! 방송국이랑 관련 있어! 결정적인 힌트야, 결정적인 힌트. 뭐가? 뭐라고? 방송국이랑 관련이 있다고. 방송국? 방송국? 방송국 TV 나오는 무용 콘테스트에 나갔어. 뭐 그 비슷한 건데 어? 정확하게 맞아. 방송 출연한 거야? 어. 그거 있잖아, 국악 한마당. 아니야. KBS. 아니야. 영화. KBS는 맞아. 어, 맞지, 그치? 어? KBS인데? KBS에 뭐 있지? KBS. 가요 무대? 아침마당, 아침마당. 도전 골든벨! 스타 골든벨! 예! 골든벨! 그래서. 스타 골든벨이라고 그랬어. 도전 골든벨! 어, 이런, 도전 씨. 골든벨 나가서! 아, 이거, 맞아! 뭐였어? 칭찬해! 뭐야? 어, 야, 니네 뭐 자기들끼리 맞췄어. 맞췄는데 어, 너는 맞췄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얘는 왜 풍부한 아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줘. 어, 그래? 내가 먼저 맞췄는데 스타 골든벨이라고 그랬어. 아우, 당황해가지고. 골든벨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심하게 하셔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골든벨이 왜 그 커트라인 있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가서 이거를 했지. 그 서민아 그러면 고3 때 한국무용 해가지고 몇 년 정도 한 거야? 고등학교 3년 동안 해서 원래 전공으로 하고 있었어. 그 전에는 발레를 길게 했고 근데 무용과가 아니라 연기과로 갔어 너는? 아 연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무용 이제 한참 내가 콩쿨 막 나가고 이러고 있었는데 표현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연기를 하면은 배우면 좋다는 얘기를 듣고 표정 연기나 그런 연기를 거. 어 연기를 배우러 갔다가 이제 하게 됐어. 근데 더 심하게 반대하셨어 아버지가. 연기한다니까? 한해 좀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게 사실이야? 아니야 입학을. 입학을 수석으로 들어갔어. 입학했어. 수능 몇 점 맞았는데? 어? 뭐 정확한 점수는 기억이 안 나. 동기가 누구 누구야? 아 나 대학교 동기? 어. 동기는 유명한 사람 내 없어. 내 동기 아 재훈 오빠? 누구? 박재훈? 한예준 나왔어? 이재훈이야 아니면 이재훈이야? 아 이재훈 이재훈. 아 저기 저거. 쿨? 쿨 쿨. 아니 아니. 시그널 시그널. 시그널 시그널. 아 와, 우리 진짜 아깝게로. 시그널. 우리 왜 쿨이 나올까? 쿨의 재훈이 형 거기 학장님 하실라 이제 지금. 무슨 학생이네 지금. 야 동기가 쿨 재훈이면 추락해로운. 다음도 낼게. 내가 어릴 때부터 어. 한결같은 꿈이 있었어. 한국무용. 꿈이 계속 바뀌었는데 뭐 보니까. 꿈이 그렇게 바뀌어놓고. 무용하다가 갑자기 또 연기하고. 난 계속 바꿀 거야. 해명껏 다시 또 원래 꿈이 있었대. 무용할 때도 꿈은 그거였다는 거지? 어. 그걸 하기 위해서 다 배운 거야? 종합적으로? 그렇진 않아. 어? 아나운서? 아니야. 뭐야. 결국 그 꿈을 잃었어 지금? 가수! 못 잃었어? 못 잃었대. 가수 못 잃었어. 아니야. 정답! 10만이? 아니야. 정답! 10만이?
와. 아니 나. 야 하면 안 돼. 미안해. 야 하면 안 돼. 야 하면 안 돼. 좋은 직업이야. 아, 집이 어딘데 집이. 건강이 얼마나 좋은데. 아니 근데 뭐가 나쁜데. 욕심을 좀 내려. 야 10만이 좀 하자 좀 나. 아 왜 뜬금없이 10만이 하자고. 하고 싶었다 왜. 야 해라 해라 10만이 해라 그래. 하면 안 돼 10만이 약조건. 근데 이제 컨셉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이상한 거래. 땅콘까지 하자고 했어. 근데 확실한 건 내가 영철이 형 옆에 가장 오래 있었거든. 영철이 형보다 웃기긴 웃기잖아. 그치? 그래. 나보다 웃긴다고? 땅콘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삼종으로 있어. 야 살다다 조종보다 못 웃긴 거 처음 들었다. 땅콘 딱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뭔가를 갖고 싶었어. 아, 어? 뭐라고? 내가 뭘 갖고 싶었다고? 어, 그게 꿈이야. 재벌 부인? 재벌. 상상력을 발휘해봐. 아니, 재벌 부인. 동심의 마음. 웬만하면 다 가질 수 있지 않나? 아니야. 동심을 발휘해보라고? 되게 어렵다. 아, 동화, 동화. 뭘 많이 갖고 싶었어?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런 엄청 상상의... 갖고 싶고 지금도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근데 일처다부제. 일처다부제. 아니 왜 꿈이 자꾸 내 꿈. 한 사람만 있으면 애가, 작가 애가 우리를 서민아 몇 살 정도로 돌려가면 제일 좋아? 7살? 7살? 야, 뭐였는지 생각도 안 난다 야. 요술님 품 어려운 거 같은데? 하초선을 가진 우마 어떤 능력 같은 그런 거야. 초능력? 능력과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채는 능력. 어 그런 거 비슷한 거야. 독심술. 비슷한 거. 근데 어떤 상대? 내가 네가 좋아하는 사람의 아니. 마음을 아는. 아니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예를 들어 마음을 알고 싶다. 강아지. 알고 싶어. 아 맞아. 그래 그래. 그래. 강아지. 아, 맞아. 강아지 마음은? 강아지다. 개라기보다 동물이랑 소통하는. 보니까 동물과 대화하는 거. 이 원래 우리가 되게 잘 맞히잖아.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잘 못 맞추고 버벅대는 이유가 우리 소민이의 어떤 저런 동심,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랑 그러니까 안 전혀 관계 없어.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있네. 무슨 초능력이 있는데 일초, 일초. 꿈이 초능력인데 강아지의 마음을 알고 싶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동물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필? 나 그 막 하이디 그분 있잖아. 하이디? 알프소녀 하이디? 알프소녀 하이디? 양들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 아니. 그 노래 부르는 여자 하이디 있잖아. 그게 만약에 그게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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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기 전에 지나가는 길을 내어서 돌아봐줘 나의 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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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기 전에 아버지여 미쳐이 머리가 좋지 머리. 동물 흉내도 잘 내? 동물 마음. 어, 나 개만 개는 할 수 있어. 개. 아, 지난 방송 때 개 소리 잘 내는 아, 적이 있어. 재경이 재경이 시골 개. 재경이 재수 씨 강아지 야, 좀 강아지 나오라 했어. 나와봐. 해피야. 재경이 소리는 아니고 소리 아니고 개들이 냄새 맡을 때 어. 하는 거. 해봐. 누가 한 명만 도와주면 안 돼? 아 그래. 뭐야? 야 너 손에 개야? 나는 복숭아 향을 이렇게 이거 그거 잘 안 보이는데 미안한데 코 푼 거 아니야 그거 아니 진짜 그래 뭐 얼마 전에 이게 뭐야 이게 진짜 그래 옷에다 코 푼 거 같은데 소리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 아 네. 아니 나는 아까 그 남자 친구가 갑자기 와 저렇게 이쁜 사람한테 어떻게 먼저 헤어지지 않는 얘기를 했지라고 했을 때 야 그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어. 점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어 그럼 그렇지 어. 그, 다른 동물 한번 흉내내줘 우리가 맞춰볼게 낼 수 있는 거 있어? 다른 거? 이거 좀 어려운데 해봐, 해봐. 다 맞춰 우리 아우 하마 어? 야 아니야 소민아 우리 헤어져 그만 만나자 진짜 그만 만나자. 아움. 아움이 뭐야? 아움. 호랑이. 아니 동물. 오, 아니 근데 무슨 호랑이? 어? 시베리안. 아니야. 벵골 벵골 호랑이. 벵갈. 아움. 백두산 호랑이. 아니야. 새끼 호랑이. 아니야. 신사동 호랑이. 비슷해 비슷해. 뭐? 비슷하다고. 신사동 호랑이. 벤츠 쪽이야? 벤츠동. 신사동 호랑이가. 아. 용인 자연 저기 뭐야? 에버랜드. 에버랜드 호랑이. 아니 아니 비슷해 비슷해. 서울대공 호랑이. 장가. 이게 뭐야? 아니, 야, 너 뭐야? 제가 소민아 뭐야? 야, 맞아. 야, 서울대공원 호랑이 저렇게 울어. 아니, 내가 호랑이가 이거 정답 아니야. 어. 진짜 똑같아. 왜냐면은 서울대공원 호랑이가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울다고. 그 오르봐, 오르봐. 아웅. 아웅. 아니.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서울대 갔다 왔는데. 야, 에버랜드에 있는데 그렇게 안 울어? 그렇게 안 울어. 아, 뭐냐면 에버랜드 호랑이 그, 그렇게 안 울어요. 스피커에 계속 틀어줘, 그거를, 소리를. 어. 호랑이 우리 앞에 가면 아웅. 아, 들려줘? 어. 아웅. 어, 그렇게 계속 나와, 맞아, 한 번씩. 맞아. 그래, 소민아. 아웅. 소민아. 그래, 소민아. 소민아. 아우, 우리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진짜 그런다니까?